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. 농촌의 대기 오염이 도시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. 농촌의 쓰레기 배출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. 일부 주민들이 분리도 하지 않고 버리는가 하면 농촌까지 와서 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신동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각 마을을 돌며 플라스틱과 빈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차에 싣습니다. 쓰레기 배출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. 종이와 비닐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. 이거는 종이랑 원래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아니, 아이고. 마구실 어떤 데 보면 안에 음식물도 들어있고 있습니다. 다른 마을의 쓰레기 배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.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하고 용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구겨 넣었습니다. 산청군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합니다. 시골 주민들은 외부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승용차에 딱 지나가면서 이제 누가 볶아서 보죠. 핵집도 이불이 가는 거라. 그러니까 터져 자빠진다고요. 수거된 쓰레기는 집화장에서 다시 종류별로 재분류됩니다. 재활용과 비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이물질에 뭐 흙 같은 건 털어내야 되는데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묻어 있다든지 이러면 저 매립이나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농촌 지역 일부 주민들의 비양심 속에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이고 몰래 태워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